성애자, 성애자 마트. 지금 얼마 많은가 봐라. 와, 빨리 와, 대박이야. 아, 처음 빨리 와, 누님. 와, 씨. 와. 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지난번 영상인 짝기 딸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딸기 최대의적 작은뿌리파리 4탄 편에서 짝잎 딸기 속 작은뿌리파리 유충을 확인했었고, 그로 인한 탄저병 감염으로 죽는 증상 등을 확인했었죠. 영상 속 농가는 그 즉시 작은뿌리파리 유충 제거를 위한 방역을 실시를 하였고, 빠른 딸기 회복과 고품질 생산을 위해 한방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일주일 후 저는 다시 그 농가를 방문해서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지난번 함께 확인했었던 영상 속 이웃 농가분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궁금해하는 상황이었고, 지난번 영상에 담지 못했었지만 이분들의 딸기에서도 유충이 발견되었습니다. 방역 일주일 후 확인 들어갑니다. 없어. 아, 벌레가 있어야 이거 실험을 하는데. 지난번 약을 줘갖고 지금 그때 그 큰 놈들이 다 죽어버렸어. 이 그러면 실험이 안 되는데? 원래 이 정도 되면 나오거든? 책상에다가 갈지?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약 몇 번 한 거죠? 한 번 했죠, 저번 주 월요일날. 한 번 한 거예요? 응당 두통씩이었지. 없네. 없어. 아,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땡겨놓고 한 번 줬는데 한 방에 죽어버렸네. 효과가 있다는 거 이게. 점쟁이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운에다가 약준 지 3일 됐나요? 아니, 그 저번 주 월요일날 줬다니까. 그때 좀 왔다 가셨을 때? 그때 점적 딱 땡겨가니까 없잖아. 없어. 이 정도 썩었으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아, 경험상으로. 예, 경험상으로. 그때 일요일날 와가지고 제가 일요일날 전에 다 땡겨놨단 말이야. 아, 미리미리 준비하셨지 참. 네, 나 보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바로 아침 마지막 타임에 한 동당 두 병씩 넣지. 5만 원씩. 그러게. 아니 다 들었니? 저러고 간다면 효과 없는 거야 그러면? 있는데 그 점적으로 주는 게 훨씬 효과가 높아요. 갖고 올까지? 좀 갖고 오세요. 없어. 완전 박멸됐네. 야, 이거 진짜 가성비 끝장인데 이거? 아, 괜히 알려드리나. 한 10병씩 넣어서 작게 했어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게 해가지고. 12병 들어갔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한 30병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야, 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위드베리 최성원 대표님 딸기에서는 방역 1회 적용 후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방제율 99% 성공. 비교군으로 지난번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던 이웃사촌 제이씨 딸기를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거 지금 침지하신 거죠? 예. 모습이라고 그거 뭐 했어? 탄저고 모습. 있다. 침체했는데. 그러니까 뭐로 했잖아요. 네. 그거 저 뭐야? 아그린 K 원료가 뭐예요? 고삼 추출. 고삼이 그 우리 고삼차 그거예요? 먹으면 맞아요. 쓴 거? 예, 네, 그거예요. 고삼에서 추출하면 그렇게 죽어요? 예. 네. 기술이 좀 필요하죠. 고삼차에다가 한번 삶아가지고 해볼까? 벌레. 이봐. 아우, 통통해라. 생각 빠지겠어. 봐봐. 이거 봐봐. 딱 걸렸어. 이리 와서 봐요. 이거 봐. 딱 걸렸어, 이런 것들. 아, 나 지금 봐. 지금 한 게 이리 됐지. 이리 보세요. 그래서 제가 24시간 움직인대요, 24시간. 벌레 때문에 이리 됐어. 저번에 우리 거 잘랐을 때 저런 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없잖아. 그쪽 집으로 갔네, 벌레들이. 아, 그거 좀 찍으시려고. 보이자. 저거 봐, 저 벌레. 저거. 일반적인 관행으로 농약 처리를 통해 나름 열심히 관리했지만 여전히 방제는 실패. 이거는 이 정도 클 때까지 있는 거는 방제를 아예 안 한 거예요. 했는데요, 열심히. 계란도 하고 뭐. 뚜껑 한다, 저걸 뿌리고. 어머, 이 야가 크면 성충되는 거예요? 네, 이제 탈피하면 이제 성충이 되는 거예요. 빨리 내야겠다. 지금 활동성이 좀 둔화가 됐어요, 아까보단. 아니, 먹질 않고 자꾸 하늘로 서 있잖아, 얘가 지금. 그렇네. 500배만 죽어도. 이. 아, 주사기도 참 허접한 것 같구나. K를 응애 잡으려고 만든 건데. 비아그라처럼. 아. 점적 관주와 조로 관주, 어떤 것이 효과적일까요?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막상 내가 손으로, 눈으로 봐가면서 주니까 제대로 준 것 같지만, 점적보다 정밀하지 않아요. 그건 확실해요. 점적이 주는 게 더 효과가. 점적이 바로 이렇게 위에 못 붙잖아요. 약간 떨어져 가는데. 그게 이제
스며들거든, 스며들거든. 크라운이잖아 이게. 그러면 점점 어떻게 여기다 못 넣고 여기다 놓잖아. 그래도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번진단 말이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1분 주면 여기까지 가겠지. 근데 2분 주면 조금 더 가고 3분 주면 더 가겠지. 그러니까 3분 줄 양을 와우 엄청 많네. 저거 이거예요? 네. 이거? 맞네. 잘 키웠네 벌레. 저번에 왔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런 게 지금 모종이 그런가 봐. 바로 죽어버리는데? 이게 모종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열흘 전이야. 좋은 거는 괜찮아. 아니야, 열흘 전에 우리 왔을 때 이렇게 없었어. 어쩌다 맨날 한 마리 우리 게 제일 없었거든. 제일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지금 점점 안 좋아졌지? 제일 많잖아. 다 깔아먹어가지고 열흘 사이에. 딱 열흘 됐어. 벌써 지금 안 좋은가? 그래, 우리 점점 안 좋아져요. 그거 차가지고 저러 간다 했거든. 그럼 그거 또 이번에 이거 응애 잡으러 가지 갔는데 나 들어가지 않았어. 그렇게 한 병 해가지고는 효과도 못 보고 나 내가 두 병씩 12병 털어놓으면서 아이고 씨. 모종에서는 너무 많이 했고. 약값이야 뭐 딸기로 충분히 커버해줘. 거기 그거 그 약값 애껴가지고 이거 뽑아내고 저 수확량 안 나오고 하는 돈 비교해 보면 이거 훨씬 약이 싸게 치는 거지. 이렇게 놓고 한다고? 자, 벌레 왔어요. 자, 여기 황금어장이구만. 우리끼리 더 급해 지금 다 죽어간다니까. 아니 지금 10월 하루 햇빛이 어딘데 그래. 아니 멀쩡하던 애들이 갑자기 뭐 달리 되잖아 지금. 이거 땡기면서 돌려야지. 와, 이거 뿌리니까 어우 세네 마리가 나오네. 저거 왜 저렇게 빨리 도망가요? 뿌리니까 이 안에 지금 아까 보이는 게 하나지만 지금 세네 마리가 한꺼번에 기어 나오네. 아니 그래 얼마나 힘든. 여기도 보여. 제가 알려드린 대로 적용해서 방제에 성공을 했는데 실지 적용 방법을 위드베리 최성원 대표님의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약 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낮에 3분 시간 3분 해놓고 원래는 5분 주는데 마지막 타임에 3분 해놓고 두 병을 까놓았어요. 3분 동안 그러니까 1분 동안 까놓. 나머지 2분은 그 관에 있는 거 씻겨 들어가라고. 그래서 1분 동안 까주고 2분 동안 늘어가면 어차피 혼합 비율은 똑같을 거 아니야.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똥 또 시작할 때 바로 1분 동안 서서히 버주고 2분 동안 들어가서 1분과 2분이 섞여가지고 그 희석 비율 나오게끔 그렇게 했지. 그 한 번 짱잎된 애가 이거 약 뿌려서 유충이 잎으면 돌아온다고 보세요? 그 다음 잎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반반인데요. 환자에 걸린 놈은 그건 죽은 거고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치면 돌아오죠. 그럼 우리 빨리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야죠. 아니, 저번에 그 됐어요. 저 뭐라고 얘기를 좀 들리게 해요. 저번에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 가져갔다가 다시 갖고 왔잖아. 두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연하게 줘도 이제 새끼들이니까 죽는다 이거지. 아, 저번에까지 솔직히 말해 나 저번에까지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잖아. 하는 거 보고 한다고. 근데 오늘 진짜로 확실하게 진짜 할 거예요. 아니 물건이 딸려요 이게 지금. 여기 두 대 한 게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한 대 있었는데 다른 데 지금 설치 끝났고. 아니 그때 한 대 하려고 했다가 안 하신다고 그래. 안 돼 갔나 봐. 이제 내일 하면 모레 물건 들어오거든요. 우리도 작년에 그랬지. 그 작년까지 농사 잘 짓고 다. 아니 그때는 벌레 없었나? 아니 그때는 벌레도 없었어요. 이런 거 알지 못했지. 몰랐어. 모종 사왔지. 모종을 사도 벌레 없었어. 아니 이거 모종 퇴에서도 이게 잡고 점적으로 잡고 이어야 되겠다 그죠? 모종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때 그게 지금 병 하는 이유가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걸 아는가 보다. 어마하게 많죠. 지금 약을 물이 들어가니까 지금 벌써 수영한다고 나오는 게 지금 아까 한 마리였는데 지금 한 7, 8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혹시 작은 뿌리파리 유충 성애자 아니에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약이 들어가면서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런들이 애들이 약 먹고 막 이러는 거 되게 좋아. 막 피감이 현미경사에서 지금 한 마리 두 마리 보였는데 이게 애기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영소에서 나오는 기어 나오는 게 안 보여. 열댓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보였던 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모종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모종을 키울 때 그거에 방제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끝까지 가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맞아요. 모종 때 결정 나는 거예요. 김 모종은 위에 그 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게 만트라고 그러면 뭐 결국 게을렀다는 얘기. 이거 봐. 성애자 만트. 이거 봐. 지금 봐라. 얼마나 많은가 봐라. 와, 빨리 와. 대박이야. 아, 처음 빨리 와. 누님, 와. 얼마나 왔나?
와. 이게 지금 약 한 방울 떨어뜨렸더니. 와.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절편에서, 저 절편. 이거 뭐야? 다 이거 작은 뿌리팔이.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이런 거 처음 아니에요? 전 처음 봤어요. 이 정도 나오는 거? 네, 왜냐면 한두 마리 죽는 거 같지. 축하합니다, 전승신 씨. 아, 잘 키우셨어요. 이 정도로 무섭다. 그 어제 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극적인 상황을 만들긴 했는데 핀셋에 좀 묻어 있었을 거야 유충들이. 이 정도로 많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절편 안에 지금 몇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나 때는 얼핏봐도 한 15마리 들어있잖아요 지금. 나 그때 잘랐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 그때는 이렇게 막 한 방울만 정도... 똑 들어서 곰만 중앙에 있지. 지금 이게 아...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걸 우리가 아유 안 해도 돼 뭐 그냥 약 안 치면 되지. 그 밑에 김천에 써주세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누구네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잘 키우셨어요. 아니, 이게 죄송해, 씨. 이게 문제가 많아. 뭐, 넣고 팬 들어갔고. 안 죽잖아, 지금. 원래 많이 넣었어요. 근데 안 죽잖아. 안 죽었잖아. 근데 여기 우리 최 사장님께서는 한 번 넣었는데 싹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벌리는 게 핵심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신다 하니 해야지. 앞으로 계속 약 쳐봐야 돈대로 들어가고 안 죽는 거예요. 일반 농가에서는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막 휴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서 느껴지잖아요. 이걸 누가 알겠냐고. 마지막에 보셨듯이 벌레들이 버글버글했던 것들은 딸기 입선충입니다. 이놈들이 활동해도 꽃받침에 팁번이 발생합니다. 결국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고요. 아마 실제 선충 모습은 처음 보셨을 겁니다. 아그린 투약 8시간 후 결과입니다. 네, 지금 어제 그 보셨던 영상에서 두십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였던 그 샘플을 지금 한 8시간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예 다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찾을 수가 없고요. 저는 다른 걸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에 아그린 개로 점정호수를 당겨서 관부 옆에 바짝 붙여서 관주를 한번 한 거를 초반에 몇 개 뽑아서 봤었는데 그때도 보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그걸 뿌린 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았던 그 절편 1mm 되는 그 절편 하나에서 수십 마리가 지금 막 버글버글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밤새. 어제 야간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철저한 모종 관리가 딸기 농사 성공의 열쇠라는 겁니다. 대부분 모종 때보다는 본포 정식 후 정성을 다해서 관리에 들어가는데 이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 결과 짝귀, 탄저병, 작은 뿌리파리 유충, 선충, 어제까지 멀쩡했던 딸기가 갑자기 시들어 죽는 것, 그리고 각종 세균병들, 화합은화까지 이 모든 것들은 모종관리 시기에 결정됩니다. 오히려 정식 후에는 철저한 살균, 살충 관리와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종만 잘 관리된다면 딸기 농사는 문제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경력 있는 분들이 들으신다면 아주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월등한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오늘의 결론, 모종관리가 딸기 농사의 전부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